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가상교실 수업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편안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그냥 일반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자막들도 나가서 이렇게 멋있는 자막, 이것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다, 방송국처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나가고 있는 이 내용들의 강의는 줌으로 나가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그 강의 환경이 다양한 경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파워포인트, 왼쪽에 있는 파워포인트와 오른쪽에 줌 학생들이 있다, 학생과 칠판이 있는 교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실들을 칠판 200년 역사 속에 교실이 있게 됐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간단한 우리 잘 알고 있는 로지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칠판 200년 교실 역사가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가상교실로 디지털 트랜스폼이 되고, 거기에 선생님 칠판 학생이 있는 교실, 메타교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트레이드마크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메타 교실은 이렇게 교실의 벽들을, 교실의 벽은 이제 칠판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여러 프로젝터 혹은 TV들을 넣어서 다른 교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거기에 줌으로는 못하지만 다리미 아이스 미트를 통해서 여러 교실을 크게 보여주게 되면 학생들은 이 교실에 와서 수업을 받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메타 교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교실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반 파워포인트로만 수업을 하면 된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한 칠판에 수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 보는 아이스튜디오 같은 화면으로 밖으로 나가 줌과 연결이 된 교실이 되는 수업, 그것을 저는 앞으로의 교실의 형태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실에 칠판이 없을 때는 어땠을까? 칠판이 없었던 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영국에 한 420년 된 온드리라는 학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첫 교실에 칠판이 없을 때 교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가운데 좌우에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영국 국회의사당 같이 그렇게 돼 있었답니다. 그 교실에 있는 선생님은 사회자처럼 양쪽에 학생들을 시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서당에서도 선생님이 가운데 있고 둘러앉는 모습처럼 선생님과 학생의 모습의 학교 교실의 본연의 그림이었다고 하면, 칠판이 나오면서부터, 칠판을 봐야 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과 마주보는 관계로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학생이 대답을 하는 형태의 교실이긴 하지만, 중심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칠판을 봐야 되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처럼 강의를 해서 이것을 토막으로 빨리 요점을, 오늘 수업은 어떤 거로, 여러분 수업을, 교실은 무엇을 하는 것을 모티베이션을 주고 마일스톤을 주고 어떻게 공부한다는, 무엇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체크한다는 숙제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든다면, 교실에 온 학생들은 그 공부한 것을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교실은 디지털 트랜스폼, 유튜브나 LMS를 올릴 수 있다. 강의는 빨리 하게 되면 짧은 강의를 두 배속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아는 강의는 스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실은 새로운 형태의 교실로 올라가서 강의를 빼내게 되면 교실에 온 학생들은 하브루타 수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교실을 한번 제가 이 인공지능 VR에 의한,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강의들은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움직이시면서 하든, 이것은 온라인 스튜디오가 교실 안에 발생하게 된다. 어디서니 크로마키 없어도 상당한 퀄리티의 크로마키 백그라운드 리무벌이 줌에 있는 방식이나 지금 엔비디아에서 하는 방식 정도가 아니라 고화질로 되는 것이 됐을 때,
이 가상 스튜디오 교실에서의 PPT 수업, 칠판 수업, 이것은 바로 강의를 교실에서 가야만 됐든 교실에서 봐야만 됐든 그러한 수업이 아니라 이제 수업은 누구나 이 소위 가상 유튜브 강의를 LMS 강의, 스마트폰에서 하는 강의로 되게 되고 이 원격 줌 스튜디오 수업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녹화되고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이 비대면 수업이 지금 여러분 보듯이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다. 감히 저는 지금 교육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질적 저하, 비대면 수업 것이 아니다. 우리는 2020년대 이후 새로운 교실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 강의는 선생님이 편하게 강의해서 빠르게 정리해서 짧게 토막을 내서 유튜브나 LMS로 올려서 학생이 아는 강의는 넘기고 모르는 강의는 빨리 보기를 해서 요점을 파악하고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18살 된 학생의 내용을 보면서 K-POP 가수들이 전 세계에 BTS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은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공부 방법과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 신으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생명, 창조의 능력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의적으로 자기의 자능을 발휘해서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앞선 세대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로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길을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하고 언제까지 하고의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스스로 공부하게 해서 교실에 와도 그 짧은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아는 것은 다 스킵하고 모르는 부분을 보고 나서 이번 시간에 공부는 어디까지 하고 그 공부를 같이 분임 토의를 하든 서로 가서 끝난 사람 발표도 하고 시험 문제를 빨리 풀 때는 LMS 같은 것을 타블렛에 보고 먼저 수업을 나갈 수도 있는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있는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실로 만드는 하브르타 형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시간 내내 강의를 들어야만 되고 한 시간 내내 수업을 해야 된다는 선생님의 생각을 깨워서 선생님이 이제 코치로 가서 학생들을 짧은 시간에 선생님이 가게 할 고을을 보여주고 목표를 설정해주고 공부할 것을 주고 그 시간을 도서관에 와서 혹은 토의하는 세미나장에 와서 학생들 간의 수업을 하는 방식이 교육개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실은 스마트폰에서 보는 교실이 된다. 만약 이러한 교실의 강의가 전부 유튜브나 LMS로 올라가고 K-MOOC으로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디지털 클라우드가 되고 유나이티드 스쿨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며 교실 학생과 선생님이 모인 공간에서는 자기의 지식을 공부한 것을 서로 토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가 새로운 역사를 바꾸는 것이 되고 여기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지만 이것이 이번에 노트북으로 되는 강의를 만들어서 아이스튜디오 200이라는 지금은 저는 400을 쓰고 있지만 200을 가지고 일반적인 뉴스룸에서 하듯이 어깨걸이 풀스크린이 나오는 방식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방송국 KBS MBC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강의를 실시간으로 하게 되고 원격지 학생들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강의가 이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크로마키드가 없이도 수업이 되는 방식이 만들어져서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스튜디오가 여러분 노트북에도 회의실에도 교실에도 강당에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스튜디오에도 사용됨으로써 여기서는 교실을 만드는 스튜디오 마음대로 만들고 또 전자칠판, 가상전자칠판을 제가 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수업을 하고 다양한 장면들을 세팅을 해서 하나의 카메라지만 혼자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것이 인공지능으로 모두가 자동으로 되는 그러한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200을 이용한 장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 또 300을 이용한, 400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교회도, 학교도, 선생님도 다 새로운 교실 방식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VR, AR 크로마키가 있든 없든 또 완벽한 그 스위처 믹서 방송의 새로운 문화는
다리미 ICD에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지금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스위처 믹서는, 방송국에 사용되는 모든 스위처 믹서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트랜스폼이 되면서 우리는 아이스튜디오에 의해서 교실도, 회의실도, 강당도, 스튜디오도 이제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강의는 클라우드로 옮기고 교실은 만남의 공간으로 바꾸는 교실의 혁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발표하고 서로의 대화를 나누는 선생님 코치가 되는 공간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공간, 그것이 미래 교실이 될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의 강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짧게, 또 그것을 보는 학생들 알 때는 빨리 보기를 하고서 일찍 보고서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러한 강의 장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